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1절부터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둡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며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내 아히둡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그가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서 아무것도 돌리지 마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거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에게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그들이 세마포에 못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이는 자들과 소와 양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이돕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내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사울 왕의 왕은 우리가 그 뭐예요? 우리 어제 본 말씀에 보면 그 7절에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지금 기브아에서 단창을 들고 신하들을 다 모은 상태에서 그 이 말하고 있는데 그 신하들이 다 누구라는 거예요? 베냐민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고 또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그 부하들을 타지파의 사람을 쓰지 않았음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만 자기의 그 이 부하로 삼았던 것이죠. 나머지 열한 지파의 사람들을 베냐민 지파가 지배한 모양이 된 겁니다. 지배한 모양이. 그러니까 이게 그 사울 왕이 그 이스라엘의 한 국왕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베냐민 한 지파의 족장의 모습처럼 비춰집니다.
그래서 신학 성경학자들은 사울 왕은 진정한 왕정 국가를 세운 사람이 아니다. 족장으로서의 삶을 산 사람이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어찌됐건 사울 왕은 그의 영향력이 전 지파에 미치고 있지 않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엄청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자기가 신뢰했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이 아히멜렉 이 제사장을 죽이라고 명령하지요. 명령을 어디서 합니까? 17절에 보면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싫어한지라, 손을 들어 싫어한지라,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 말은 뭐예요? 왕명을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베냐민 지파 사람들까지도 이제 자기들의 수장인 사울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거지요. 이걸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께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 왕이 처음 기름 부으셨을 때는 그가 누구로 세웠습니까? 베냐민 지파의 한 족장으로 세운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의 위상이 아니라 한 베냐민 지파의 족장의 위상만 남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그 안에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재물을 탐했던 욕심을 이제 넘어서 무엇까지 일어납니까? 억울한 자를 죽이려 하는, 다윗과 같은 충성된 자를 죽이려 하는 그 살인의 영이 그에게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살인의 영이 가득 차게 되니까 그 베냐민 자기 지파 사람들까지도 등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요, 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우리 어제 본 것처럼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자기 가족들과 또한 400명의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함께 왕정을 준비하지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서도 한 명 살아남은 제사장 중에 한 명이 다윗에게 피신에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반면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에게는 사람들이 몰려들고요, 사울에게는 사람들이 떠나간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올까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 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도액이라는 이 사람은 누구 어떤 사람입니까? 에돔 사람입니다. 도액은 에돔 사람인데 이 에돔은 누구의 자손이죠? 아유, 할렐루야. 와. 에서의 자손인데 에서와 야곱과의 갈등이 일어나고 결국 에서의 자손은 야곱의 자손들과 원수 관계가 됩니다. 늘 그 야곱의 자손들을 해치는 사람, 그런 족속이 되죠. 에돔 족속은 곧 그런 에돔 족속 중에 하나인 도액이 누구 편이 된 겁니까? 사울의 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에돔의 족속인 이 도액이 사울의 명령에 따라서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무려 몇 명을 죽입니까? 제사장들만 85명을 죽이고요. 또 그뿐입니까? 제사장들의 제사장들이 살고 있었던 노비라는 성읍 안에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야, 이게 뭐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 노베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그 에돔 사람 이 도액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도 여기서 단적으로 보여지는 거지요. 곧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에게는 누가 달라붙냐는 거예요. 누가? 악한 사람들이 달라붙는 겁니다. 이게 유유상종이라 끼리끼리 모인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주위에는 누가 모입니까? 여러분들 주위에는 누가 모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시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우리가 분명히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으로 사람들을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저 사람이 악한 영에 속한 사람인지는 그 주변 사람들만 봐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만. 깡패 두목 주위에 누가 모이죠? 조폭 깡패들만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주변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런 배경을 이제 옆에 염두에 두고 말씀을 보면, 이제 사울이 아히멜렉을 추궁하죠. 추궁. 아히멜렉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아히멜렉을 불러다가 추궁하는데, 13절에 보면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아히멜렉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누명을. 그러니까 누군가가 사울 왕에게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갔다라고 이 정보를 준 거죠. 그게 누굴까요? 그 정보를 준 사람은 우리 앞에서 보았잖아요.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갔을 때 에돔 사람 이 도액이 그곳에 있었죠.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그 정보를 준 사람은 도액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도액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는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떡과 칼을 주고 그에게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다윗을 먹을 것을 주고 살려주고 또 칼을 준 것은 무엇 때문에 그것이냐? 사울 왕을 네가 죽여라. 그렇게 아히멜렉이 사울 왕의 이 다윗에게 사주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거짓말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악한 사람 옆에는 꼭 이 모사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모사가 하는 일 중에 아주 그 끔찍한 일이 뭐냐면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간질시키는 겁니다.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진리를 선포하여 사람들을 서로 연합하게 만듭니다. 하나 되게 만듭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이간질시킵니다. 험담하고 말을 왜곡하고 헛소문 내고. 이게 교회간에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요, 교단들이 왜 분열됐겠습니까? 초대교회 때 보면 교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근데 교단들이 계속적으로 분열됩니다. 지금은 얼마나 분열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장로교라는 이름을 달고서 있는 교회의 교단, 당시에 문화체육부에 등록된 교단 수가 약 120개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장로교라는 교단인데 그 교단이 무려 120개, 한국에서만. 그러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근데 그렇게 교단들이 갈라진 이유를 보면 아주 뭐 별것도 아닌 것까지도 갈라집니다. 합동 측과 통합 측이 갈라진 그 배경 중에 하나가요, 강대상을 두 개 쓰냐 하나 쓰냐를 놓고 갈라집니다. 이게 강대상을 하나 쓰고 있으면
합동식이야. 중앙에다 하나 딱 놓고 쓰면. 근데 좌우에 이렇게 좌우에 놓고 쓰면 그건 통합식이야. 뭐 별것도 아닌 거잖아요. 이게. 뭐 하나 쓰면 어떻고 두 개 쓰면 어때? 아니, 세 개 쓰면 어때?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거 가지고 논쟁이 붙어가지고 그냥 그것 때문에 갈라지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게 만드는 영이 뭐냐? 사단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건 교회도 그렇게 분열시키고요. 또 민족과 민족 간에도 이런 분열들을 일으킵니다. 세계에서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났죠. 인류 역사에서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났는데 전쟁의 명분을 삼는 것을 가만히 보면 다 거짓말입니다.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학살했잖아요. 근데 그 명분이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유대인들은 쳐 죽여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존재다. 그런 말로 선동해서 다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일도 이게 푸틴이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거짓말로 인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이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더욱이 그 작은 시작은 어디에서 일어난다? 한 개인 간의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요 참 묘해요. 진리를 선포하면 잘 기억하지 않아요. 다시 얘기하면요 누군가가 누군가를 계속 칭찬하고 누군가를 높여주는 말을 들으면요 그거 금방 잊어버립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걸 계속 듣고 있으면 은근히 약이 오르기 시작해. 그러면서 뭐가 차오르냐면 시기 질투가 차올라. 아직까지 깨 뭐 그러면서 말이야. 그런데 누군가를 험담하는 얘기를 계속 들으면요 그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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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그랬어 나 그럴 줄 몰랐는데 말이야 막 이러면서 그냥 맞장구를 치면서 점점 신나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 차이가 뭐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느냐 악한 영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이렇게 우리의 삶의 표정들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임 받습니까? 그 도에게 거짓말로 인하여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 도에게 거짓말로 인해서 또 이 도액 자신이 뭐예요? 도액 자신이 엄청난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사건을 보게 됩니다. 시편 52편에 보면요.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시편 52편을 씁니다. 시편 52편을 쓰는데 시편 52편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이 포악한 자가 누구의 도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뭐, 다윗이 도액의 혀를 보고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이게 거짓하는 자예요. 4절에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뭐,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여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게 다윗이 이 도액이 행한 만행을 보고 지은 시예요. 지은 시. 엄청난 저주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 도액의 이야기는 오늘 이야기로 끝입니다.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의 시를 통해서 도액은 무엇을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예요. 저주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다윗은 얘기합니까?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한 내 혀가 우리 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도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저주의 통로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어저께 저 이 그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는데 유명 목사님이 이렇게 집회를 끝나고 딱 그 밖에 나가니까 어떤 한 분이 거기 그 앞에 무릎을 탁 꿇듯이 절규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아, 날 축복해 달라고. 그 마음 알아요, 그 마음. 그런데 그 이 유명 목사가 안수해야 축복을 얻는 게 아니라요, 내 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담으면 축복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명심하세요. 아무나에게 막 머리 들이밀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특별한 성령의 어떤 은사, 집회나 이런 게 아니면 평상시에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내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하냐 아니면 악한 영의 이 놀이터가 되느냐는요,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내 새치혀에 달려 있는 겁니다. 내 새치혀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사용되어지면 여러분들의 삶은 축복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건 그동안 내가 내 혀가 무엇을 즐겨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 시간 동안에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내가 한 말들 가운데 가장 많이 남아있는 말이 무엇인지, 남을 살리는 말이었는지 남을 비방하는 말이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혹여 내가 단 한마디라도 거짓을, 단 한마디라도 누군가를 비방하는, 단 한마디라도 남의 허물을 들추는 이야기를 했다면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또한 지금 이 순간부터 내 혀를 온전히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런 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